어떤 사람은 상사화라 부르고 어떤 이는 꽃무릇이라고 부릅니다. 책을 찾아보아도 뒤죽박죽으로 해석되어 있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더욱더 아리송해집니다. 또한 같은 꽃을 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상사화 축제라 부르고 어떤 곳에서는 꽃무릇 축제라고 합니다. 그럼 상사화와 꽃무릇은 같은 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헷갈려서 살겠습니까? 잠깐, 꽃 이름 가지고 죽고 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강PD가 정확하고 똑부러지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채널을 고정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답지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상사화와 꽃무릇 구별 이 영상으로 끝내세요 라는 주제로 상사화와 꽃무릇은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화라는 이름은 꽃이 필 때는 잎이 없고 잎이 있을 때는 꽃이 피지 않으므로 꽃은 잎을 그리워하고 잎은 꽃을 그리워하면서 끝내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한다는 뜻으로 화엽불상견 또는 화엽불견초라고 부릅니다. 그럼 먼저 상사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화는 수선화과의 알뿌리로 된 열애야살이 초본유로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알뿌리의 지름은 4-5cm 정도로 큰 마늘 정도의 크기이고 검은빛이 도는 짙은 갈색이며 이른 봄 잎이 겹쳐져서 올라오는데 잎의 폭은 1.5에서 2.5cm 정도이고 길이는 30에서 50cm로 끝이 둥글게 생겼으며 6월 말이 되면 잎이 말라 사그라집니다. 7월에서 8월이 되면 잎이 있던 곳에 땅속에서 50에서 70cm 정도의 꽃대가 올라와 연분홍색의 꽃을 피우는데 꽃대의 끝에 4에서 8송이의 꽃이 뭉쳐서 피며 완전히 핀 꽃은 모두 사방으로 옆을 향하여 피며 꽃잎은 밑부분은 통 모양이지만 위쪽은 6개로 갈라져서 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피지만 종자가 결실이 되지 않아 알뿌리로만 번식이 되기 때문에 알뿌리를 뿌리 부분이 포함되도록 조각을 내어 심으면 번식이 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상사화 속에는 8종이 있다고 하는데 상사화를 비롯하여 백양꽃, 북노랑 상사화, 위도 상사화, 제주 상사화, 흰 상사화, 진노랑 상사화, 그리고 꽃무릇이 있습니다. 꽃무릇을 제외한 7종은 꽃이 다를 뿐 대부분 상사화와 같은 생태적 특성을 띠고 있지만 꽃무릇은 상사화와 생태적 특성이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꽃무릇의 생태적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무릇 또한 수선화과의 알뿌리로 된 열애야살이 초본유로 일본이 원산지이며 남쪽의 따뜻한 지방이나 사찰 주변에 분포합니다. 알뿌리는 타원형으로 상사화보다 작은 2.5에서 3.5cm가 되며 가을철 꽃이 친 뒤 10월경에 새싹이 올라오는데 폭은 1cm에 길이는 30에서 40cm가 되며 겨울철에도 푸른 잎을 가지고 월동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듬해 여름이 되면 잎이 사그라듭니다. 9월 초가 되면 잎이 있던 땅속에서 30에서 50cm가 되는 꽃대가 올라오는데 꽃대 끝에 여러 송이의 큰 꽃이 우산 모양으로 핍니다. 꽃은 7에서 8cm 정도로 붉은색으로 피며 6장의 좁다란 꽃잎은 뒤로 말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6개의 수술은 꽃잎보다 길게 꽃 밖으로 뻗어나옵니다. 꽃무릇에 알뿌리로 만든 녹말로 풀을 쑤어 사찰에 탱화를 그릴 때 활용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알뿌리에 독성이 있어 탱화를 그리면 벌레가 끼지 않고 방부 효과가 있어 사용했다고 하며
그에 따라 지금도 사찰 주변에 많이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꽃무릇이라는 이름은 꽃이 무리지어 핀다 라고 하여 이름 붙였다고 하며 석산이라고도 부르는데 돌석자에 달래산자를 붙여 돌틈에서 나오는 달래 모양의 뿌리에서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또한 알뿌리에 독성이 있어 잘못 먹게 되면 중추신경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여 장례와 유령화, 지옥화 등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표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상사화와 꽃무릇을 비교해 볼 거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점으로는 상사화와 꽃무릇 모두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하는 화엽불상견입니다. 다른 점은 상사화는 3월에 새싹이 올라오고 꽃무릇은 꽃이 진 후 10월에 새싹이 돋아 겨울을 녹색으로 지내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잎의 폭도 상사화는 1.5에서 2.5cm인 반면 꽃무릇은 1cm 내외이고 꽃이 피는 시기도 상사화는 7월에서 8월에 꽃무릇은 9월에 피며 꽃 모양도 상사화는 통꽃으로 6갈래로 갈라지지만 꽃무릇은 6개의 가는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땡땡으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근래 들어 어떤 곳은 상사화 축제로 어떤 곳에서는 꽃무릇 축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고창 선운사, 영광의 불갑사, 한평의 용천사 모두 상사화가 아닌 꽃무릇이고요. 서울 길상사에 핀 꽃도 꽃무릇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상사화에 대한 설화가 있어 소개해보면 옛날에 어느 부부에게 늦둥이 딸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 곱게 자란 딸은 처녀가 되고 혼담이 오가는 어느 날 벼랑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딸은 아버지의 극랑왁생을 빌기 위해 한절을 찾아 100일 동안 탑돌이를 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본 절의 스님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여인을 연모하게 되었고 스님 신분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애를 태우고 있었다. 100일 동안 불공을 마친 여인은 떠나게 되었고 다시 오지 않는 그녀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스님은 상사병으로 숨을 거두게 된다. 다음해 봄에 스님 무덤에 꽃이 피었는데 꽃 모양이 여인에 고백하지 못하고 떠난 스님을 닮았다고 하여 상사화라고 지었다는 슬픈 전설이 있으며 반대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옛날 어떤 처녀가 수행하는 어느 스님을 사모하였지만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눈을 감고 말았는데 이듬해 그 스님 방 앞에 이름 모를 꽃이 피자 사람들은 상사병으로 죽은 처녀의 넋이 꽃이 되었다고 하여 상사화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두 이야기 모두 한결같이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애절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상사화의 꽃말 또한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상사화와 꽃무릇 구별 이 영상으로 끝내세요 라는 주제로 상사화와 꽃무릇의 생태적 특성과 구별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구분할 수 있겠죠?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한여름에 꽃이 피면 상사화, 가을철에 꽃이 피고 조금 지나면 꽃이 지면서 새싹이 올라와 겨울철에도 녹색의 잎을 가지고 있으면 꽃무릇입니다. 올해는 꽃무릇을 꽃피는 시기가 빨라진 것 같으며 이번 주가 지나면 꽃이 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빨리 서두르신다면 꽃무릇을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